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간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투자시장 분위기는 훈훈하게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훈풍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다양한 뉴스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까지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CPI 지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8% 상승세에서 그치긴 했지만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주에 관한 저가 매수세 유입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나스닥 1%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1.2%의 상승세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2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의 하락세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채 금리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보합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조정세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비트코인이 18,00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시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0.1%가량의 상승세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7,900달러 선에서 확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400달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세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0.37달러로 상승세에 두드러지고 있고요. 역시나 카르다노 에이다가 도지코인의 시총을 앞서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큰 변동성 없이 1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몇몇 가지 알트코인들 간밤에 또 급등해 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함께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비트코인 점유율이 위험하다. 하락 신호. 네, 간밤에 또 이러한 리포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리포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 뉴스 BTC에서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거래량 중에서 알트코인 거래량 점유율이 너무나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한 그래프 크립토퀀트에서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알트코인 거래량 비율이 2021년 1월 달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만큼 비트코인 거래량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량 점유율이 최근에 16%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장에서 열심히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비롯해서 이 다양한 분들의 거래량 중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투자자보다는 알트코인을 거래하는 비율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특정 종목의 상승률은 시장에 높은 관심률을 나타내지만 비교적 이러한 알트코인들은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시장은 또 한 번 또 하락세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에서는 좀 납득이 가는 의견이기도 한데요. 이 알트코인을 이제 굉장히 많이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시장을 조금 더 단단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으로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점유율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비트코인에까지도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첫 번째 이슈 마쳐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알트코인 호재 탑2.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알트코인에 관한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아마존의 웹서비스 AWS가 이 블록체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발란체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제휴했다라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아발란체 코인 가격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AWS의 부사장은 앞으로 웹3와 블록체인 기술은 불가피하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발란체의 CEO 역시도 이렇게 우리가 아마존과 협업을 하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할 거고 우리에게는 500개가 넘는 그러한 체인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체인에 500개가 넘는 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아발란체 그리고 아마존의 그러한 또 협업도 계속해서 기대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호재로는 앱토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상륙했었던 앱토스가 NFT 관련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실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또 개발진 자체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큰 활약을 보여줄지 게임 산업 분야에 관해서는 앱토스의 그러한 상승세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트코인 호재들까지도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